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항상 이제 코드를 볼때 사마음 코드라고 이제 제가 이제 그 기초 음악 이론에 보면은 이제 사마음이라고 우리가 배웠던 코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나갔던 게 이제 세븐스 코드 일곱 번째 음이 추가된 코드를 봤는데 레슨 그냥 일렉 기타 나 통기타 레슨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코드를 7자 붙은 거라든지 뭐 11자 아니면 뭐13 이렇게 숫자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간 코드들은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코드에 대해서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C 코드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C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손가락 하나를 더 써서 G 6번 줄에 3번 플랫 G음까지 눌러줘서 C 코드 잡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C 코드로 아는데, 자, 이 C 코드의 기본적으로 구성음은 도미솔, 도미솔 세 음이죠. 그래서 C, E, G 이렇게 세 가지 음인데 여기서 물론 이거를 제가 이제 기초 음악 이론에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 일곱 번째 음인 시음 영어로 이제 B입니다. B음이 추가된 이제 코드가 세븐스 코드라 그래서 C 메이저 세븐이라는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우리가 도미솔까지 했을 때 C 메이저라고 부르지만은 일곱 번째 음이 추가돼서 C 메이저 세븐이라고 부르게 돼 있죠.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까지 세븐스 코드까지가 이제 기본 딱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포맷이죠. 완전한 포맷이 세븐스 코드까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악보를 보게 되면은 뭐 9라든지 11 또는 뭐 4, 13뭐 이런 것들이 숫자들이 껴져 있는 거는 텐션 코드라고 얘기합니다. 그 밖에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요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고요. 일단 지금 하는 C 메이저 7, 일곱 번째 음을 추가한 코드를 보도록 할 텐데, 자, 일곱 번째 음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C, B라고 그랬죠? B, 영어로 B음, C. 자, 그 C음을 이제 그러면은 C 코드에서, C 메이저 코드에서 추가를 시키면 되는 건데, 자, 그냥 기본 코드로 볼게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이게 C 코드입니다. 그렇죠? 근데, 6번 줄 음을 보게 되면은 B. 그렇죠? 그리고 5번 줄은 도를 누르고 있죠? 그리고 4번 줄은 2번 플랫인 미음을 또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줄은 솔이고, 2번 줄은 도, 그리고 1번 줄은 미가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섯 줄이 소리가 나고 있는데, 요거를 가장 시음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근음, 첫 번째 음인 도음이, 시음이 시랑 가장 가까워요. 도음을 반음만 낮추게 되면은 시음이 되죠. 그래서 지금 도가 중복적으로 나는 것이 5번 줄과 2번 줄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도음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제 제가 통기타 기초 레슨을 보게 되면 첫 시간에 미파 솔라시 도레미 파 솔라시 도레미 파솔 이렇게 이걸 이제 배우죠. 그러면은 이 지판에서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어딘지 대충은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C 코드 잡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한 음만 떨어지면은 시음이 된다고 했죠. 근데 지금 코드의 기본적인 제가 이또 이제 이것만을 꼬갈자 게시판을 보게 되면 코드의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드렸던 것이 근음은 그러니까 가장 그 코드의 안정적인 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음에 오죠. 근음. 그러니까 가장 루트 음, 1도 음은 가장 저음에 오는 게 좋다고 이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 5번 줄에서 나고 있는 이 도음은 변화를 주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유지를 시키고 2번 줄에서 나고 있는 이 도음을 이 손가락을 떼볼게요. 떼면 음이 뭐가 되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2번 줄 개방에는 비음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시.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두 개만 누르고 이렇게 딱 닫히게 되면 구성음이 어떻게 변할까요? 자, 볼게요. 6번 줄은 미, 5번 줄은 도, 그렇죠? 3번 줄은 또 미, 4번 줄은 미, 3번 줄은 솔, 그다음에 2번 줄은 시, 1번 줄은 미입니다. 그래서 구성음이 도미 솔에다가 2번 줄에 시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C 메이저 7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C 코드 이렇게 잡다가 C 메이저 7이라고 만약에 이제 C하고 대문자 M하고 7자가 나와 있는 코드라든지 아니면 C하고 세모가 그려져 있거나 7자가 그려져 있는 코드가 이제 C 메이저 7인데 그 코드가 나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느낌이 어떠냐면은 약간 몽환적이라고 할까요? 조금 이제 어떻게 들으면 애매한 느낌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들으면 좀 되게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듯한 느낌의 코드가 납니다. 그래서 들었을 때 조금 더 세련되게 들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냥 C 코드는 딱 정확하게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딱 드는데 C 메이저 7으로 가면 약간 분위기가 묘해집니다. 자, 이렇게 C 메이저 7이 기본적으로 한 가지의 폼이 나옵니다.